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타이어 공기 넣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겨울철 되니까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많이 보시죠? 타이어 공기압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압이 부족하면 연비, 전비 다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타이어 편마모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꽉 차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가 코너링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마모가 이상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공기압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비나 연비가 좋다는 것은 결국 거리에 뿌리는 돈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히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타이어 공기압은 어떻게 넣죠? 보통 카센터, 타이어 전문점 가서 넣게 되는데 굉장히 민망합니다.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긴 하는데 굉장히 민망하죠. 이게 돈을 받는 곳이면은 그나마 난데 타이어 공기 같은 경우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바쁜데 또 공기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민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접 넣어야 되는데 이게 공기압 맞추기가 또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어 공기 주입기는 필수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러면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타이어 공기 빠졌을 때 언제든지 넣을 수 있고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필수고요. 이거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지 사용 방법은 비슷하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타이어는 PSI, VAR 이렇게 공기압을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마다 설정값들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PSI 설정값을 이용하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는 적정 공기압이 40에서 42 PSI입니다. 뭐 그 사이는 아무런 뭐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 맞추시면 되는데 그래서 딱 저는 중간 정도 41 PSI를 맞춰줘요. 공기 주입기에서는 공기압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41 PSI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타이어 캡을 열고 동봉되어 있는 케이블을 거기에 조여주세요. 꽉 조여줍니다. 그럼 바람이 들어가는 준비가 된 거거든요. 스타트 버튼만 눌러주면은 알아서 공기가 41 PSI까지 채워지고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원하는 공기압을 바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뺄 때는 빠르게 빼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불리면 바람이 쭉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기를 넣는데 좀 시간 어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타이어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2, 3분 많게는 5분도 걸릴 수 있으니까 장착을 하고 차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풀고 다른 바퀴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이렇게 타이어 공기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